농업에서도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시군별로 농업인들을 찾아가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접과 드론, 중장비를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 용인과 이천, 의왕 지역에서 온 20명의 농업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교육 주제는 농사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접. 축사를 고치거나 농기계를 수리할 때 용접할 일이 잦은데 기술자를 부르기 어려워 농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피복 아크 용접 장비 이론 교육부터 자세별 용접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안전장구 확실히 착용해가지고 아마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용접하고 또 똑바로 할 수만 있으면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농업 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11월 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농촌 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드론과 용접, 중장비 등 3개 분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원들도 상당히 호응을 잘해주고 또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어서 꼭 농촌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계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뭐 신규 농업인들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기술을 알려주시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조창순입니다.